네, 이익 동향 살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닝스 리비전,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지난주는 저희가 건너뛰었었고, 그 전주에 이야기 나눴을 때 약간 선진국 중심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전체적인 동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2주 사이에 또 의미 있는 변화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2주 동안에 선진국 중심의 이익 모멘텀 개선 흐름은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업데이트를 해보면 선진국의 12개월 선행 EPS는 플러스 0.3% 기록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좀 이끌어 갔고요. 신흥국도 하향 조정폭이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을 그 왼쪽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0.3%까지 축소가 됐으니까 뭐두달 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한2% 정도였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좀 축소폭이 그래도 의미 있게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 그러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국가들이 끌어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할것 같아요. 일단 선진국 내에서는 뭐 일본이나 홍콩보다는 미국하고 유럽이 이제 좋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4%, 유럽은 플러스 0.9% 기록을 하면서 선진국의 이익 모멘텀 개선을 이끌었고요. 오른쪽에 신흥국 봐주시면은 한국이 플러스 네, 전환했어요.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플러스 0.2%까지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신흥국 내에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대만이나 뭐 태국,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자세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흥국 내에서 이익 모멘텀이 좀안 좋은 그런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플러스의 폭이 조금 더 커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플러스 전환이 있었다는 거, 이 정도가 좀 눈에 띄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일단은 선진국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이었는지, 어느 쪽이 좋아지고 있는 건지를 좀 보죠. 일단 뭐 경기 소비재나 산업재, IT, 금융, 유틸리티가 선진국 내에서는 좋았는데, 뭐 여기서 주목하실 만한 부분은 IT가 플러스로 크게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원래 선진국 내에서 IT 업종이 오른쪽에 계속 위치를 하면서 이익 모멘텀이 에너지, IT 소재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번 주에 업데이트를 해보면 이제 IT 업종은 플러스 0.9%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모멘텀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신흥국은 어때요? 신흥국도 IT가 좀 올라왔을까요? 아니요, 신흥국은 아직까지는 이익 모멘텀이 플러스로 전환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2.4% 기록을 하면서 선진국의 IT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신흥국 내에서는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에너지, 그리고 경기 소비재 업종의 이익 모멘텀이 좋았고요. 소재 IT, 헬스케어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익 모멘텀을 좀 보였습니다. 여전히 IT는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유틸리티가 제일 좋네요. 요거는 뭐 우리나라 영향이 네,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영향도 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상품 가격이 좀 하락하는 추세다 보니까 유틸리티 업종들은 이런 원자재 가격에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모멘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특정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익 모멘텀과 주가의 상관관계부터 살펴봤으면 하는데, 사실 뭐 이익도 좋고 주가도 좋고 한건 여전히 몇개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이익도 좋고 주가도 좋았었던 게 우측에 있었던 자동차 업종이, 자동차, 그죠? 네,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인 거죠. 아무래도 지금은 내년도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면서, 좀 왼쪽에 보시면 미디어, 엔터, 그리고 헬스케어, 디스플레이, IT, 특히 IT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반도체는 이제 적자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따로 표시를 해놨지만 주가 상승률은 굉장히 좀 제일 높은 상황인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당장의 실적이 좋은 것보다는 내년도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금 좋은 것들, 숫자 나오는 것들보다는 돌아설 여지가 있는 것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쪽이 어느 쪽일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익 동향부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까요? 우선 올해, 그러니까 2023년 영업이익 전망 지추이는 뭐더 이상 하향 조정은 뭐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왼쪽에 봐주시면은 한 162조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주일 동안에 플러스 0.1%, 그러니까 크게 변화는 없었어요. 한달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하향 조정이 그래도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보더라도 2분기 숫자가 굉장히 좀 낮은 수준, 지금 상황이에요. 33조 원 절대적으로는. 정도. 근데 이제 어쨌든 3분기부터는 레벨 자체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저희가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씩 이제 긍정적인 기운들이 조금 느껴지는 듯한 모습인데 업종별로 나눠서 봤을 때는 어떨지 어느 쪽을 주목해서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바로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은 업종별로 이익 동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네.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이제 일주일 동안 2023년도 영업이익 전망치 변화율의 차트를 좀 네. 가져왔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0.1% 상향 조정되는데 그쳤지만 이제 유틸리티 업종이 이제 8% 정도 상향 네.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마이너스 9% 정도 하향 조정이 됐는데 이게 퍼센테이지가 이제 높지만 네. 이익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적은 기업이기 때문에 숫자가 사실 살짝만 바뀌어도 네, 네. 이제 퍼센테이지가 좀 크게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1분기 실적 시즌 끝나고 저희가 연휴도 좀 있고 이제 그렇죠. 휴가철이다 보니까 네. 리포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덜 나오는 네. 구간이에요. 2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쉬어가는 구간이라서 모멘텀의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참고를 해주실 만한 부분은 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보다는 제가 이제 전망에서 네. 여러 가지 좀 섹터를 좀, 좀 준비를 했는데 네네. 그런 업종에 그 대한 이익 모멘텀 좀 한번 업데이트로 오늘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제 리포트 비수기예요. 네, 이익 전망치의 변화가 뭐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변화가 큰 것들 보기보다는 하반기 전망에서 네. 지금 이제 좀 힘을 주고 계신 네. 부분들 어느 쪽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업종 자세히 좀 들여다볼 텐데 첫 번째는 미디어를 네. 고르셨어요. 네. 일단 미디어 업종은 일단 이제 광고, 방송이랑 엔터로 좀 네. 구분이 됩니다. 이게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엔터는 왼쪽에. 너무 좋죠, 요즘에. 그렇죠. 근데 왼쪽에 보시면은 미디어 업종의 전체 영업이익 전망 지출이는 사실은 굉장히 그러네요. 안 좋죠. 왜냐면은 이제 광고가 계속 부진하다 보니까 뭐 CJ ENM이나 뭐 사실 요 CJ CGV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시면은 JYP 엔터테인먼트나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뭐 SM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네 개의 기업은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들보다는 올해 성장률이나 내년 성장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국면에서 저는 계속 저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뭐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이게 단발에 그칠 가능성보다는 네. 유지될 가능성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시는 네, 거고 때문에 이제 미디어 업종 내에서 부진한 광고 방송을 제외하고 엔터에 대해서는 네. 지속적인 관심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먼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IT 가전 2차 네. 전지 쪽이에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가에 대한 변동성도 좀 큰 섹터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제 저희 하우스에서는 여전히 성장성을 굉장히 좀 높게 네.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기업들은 2분기에 실적이 살짝 부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전망이지만 뭐 하반기다 내년 가서도 저희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뭐 업황이 꺾인 게 없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보다는 조금 더 길게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2차 전지 업종도 여전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을 보면 그 그래프 차트를 보면 이게 변동이 굉장히 커요. 네. 이익 변화가.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이거는 사실은 1분기에 그 IRA라 그래서 이제 세금 혜택이 네. 좀 기업들한테 반영이 돼서 네. 추정치가 급하게 좀 올라간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좀 일시적인 이익이다. 일시적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발생한 이익 추정치의 변동이고 네. 뭐 업황에 따라 장기적으로 좀 차트를 그리게 된다면 쭉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네. 지속적인 관심 여전히 유지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드렸고요. 세 번째는 드디어 반도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컨셉이 저희가 보시면 엔터랑 2차 전지는 계속 성장이 나오는 네. 섹터 중에서 좀 숫자에 대한 신뢰도가 좀 그래도 있는 네. 네,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반도체나 IT 하드웨어 쪽을 보여드릴 텐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업종입니다. 턴어라운드. 네. 네, 지금 뭐 23년도 영업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조 원 정도의 적자까지 지금 추정이 네.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사실은 턴어라운드의 폭이 가장 큰 게 반도체 또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당연히 저희가 최선호하고 있는 기업들인 네, 거고요. 네.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뭐 지금은 사야 되는 구간이다 라는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저희가 좀 선호하고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터, 뭐 2차 전지는 일단
꾸준함이 좀 있을 네. 만한 쪽으로서 이야기를 주신 거고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그를 더 크게 반영할 만한 업종으로는 가장 좋게 보고 있는 네. 게 반도체 업종이다. 네. 함께 또 IT 하드웨어도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이쪽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랑 IT 하드웨어는 크게 뭐 포인트가 비슷해요. 네, 네. 올해 상반기까지 늦으면 뭐 올해 하반기에도 실적이 부진할 것 같지만 어쨌든 24년도 가면은 성장이 나오는 또 섹터이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좀 그래도 편안하게 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이 삼성전기나 LG이노텍 네. 그러니까 업황이 사실 안 좋았다가 돌아서는 시기에는 사실 대형주로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네. 그 섹터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는 사실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먼저 해야 네. 이제 낙수효과라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도체나 IT 하드웨어는 특히 뭐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섹터를 고르지 않은 이유는 이게 업종을 이제 26개로 나눠서 보면은 네. 이제 애매한 위치에 있는 섹터들보다는 뭐 정말 성장이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 실적이 정말 크게 망가졌거나 네, 이렇게 두 네. 가지 컨셉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자동차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사실 굉장히 좋았던 네. 유지가 됐던 쪽이에요. 근데 이제 뭐 사실 계속 이 주간이익 동향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던 건 자동차 업종은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뭐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모르지만 26개 업종의 이제 매력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내년 24년도 가면은 올해 실적이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들보다 선방을 해서 그룹스가 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 왼쪽에 네. 봐주시면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으면서 그러니까 추정치 자체가 굉장히 크게 레벨업이 됐는데 네, 네. 이게 사실은 주가가 더 가려면은 이게 유지가 되는 것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반도체보다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자동차 업종까지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좀 달리 봐야 할 쪽. 일단 뭐 올해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이걸 유지하기에는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네.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로스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네, 네. 네, 다른 업종들보다의 그로스가 좀 낮아지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년도 기준으로. 알겠습니다. 그 이제 반대 컨셉으로 성장이 좀 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만한 엔터 2차전지 그리고 확 돌아서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반도체 IT 하드웨어 네. 이렇게 또 따로따로 짚어드렸다는 거 컨셉이 사실 굉장히 좀 명확한 네. 편이에요.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닝스 리비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